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장의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선사 시험에서 선언법은 법규에서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기관장님, 왜 갑자기 선언법을 들고 나왔냐고, 도선사 시험에. 왜냐하면 선언법은 아니지만 이 회사 안전법 45조, 선박 안전법 31조가 선장의 권한이에요. 그말 즉슨은 선장의 직무는 안 나오더라도 선장의 권한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회사 안전법이랑 선박 안전법은 그 출제 범위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그 뭐지? 회기사 항해 1급 면접 문제예요. 선언법상 선장의 직무와 권한 5가지를 말하래요. 자, 지휘 명령권, 출항전 검사 보고 의무, 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의 직접 지휘, 재선의 의무, 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박 충돌 시의 조치, 조난 선박 등의 구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비상 배치표 및 훈련, 항해 안전 확보, 수장, 유류품의 처리, 재외국민의 송환, 서류의 비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기관장님, 여기서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제 생각은 틀렸어요, 이거. 뭐 하나 틀렸어요. 여기서 뭐 틀린 거 하나 있을까요? 에이, 기관장님, 이거 연수원에서 만드는데 뭐가 틀려요? 이 수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2021년까지는 예전에는 수장이었어요. 근데 2021년 이후부터 이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수장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수장을 하려면 보고를 하고 수장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씨, 기관장 개또라이. 네가 뭔데 왜 도선사 시험에 대해서 알려줘?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도선사 시험을 못 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러닝 메이트가 될수 있거든요. 아니, 선장님들 다 도선사 공부하는데 누가 서로서로 알려줄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은 이제 도선사님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냐하면 시험 출제자들과 한국해양연수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도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겠죠. 자, 우선 선장의 권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장의 권한은 회사안전법 제45조 선장의 권한, 그리고 선박안전법 제31조 선장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동 안품이나 운항팀에서, 아유, 선장님 판단하에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회사 안전법 45조 선장의 권한 뭐 있어요. 막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인데, 하여튼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면 안 돼요.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면 안 돼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선박안전법 제31조 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기관장은 선장님 말을 들어야 돼요. 아, 그게 좀 짜증나긴 짜증나네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이게 선언법이에요, 선언법. 선언법 제2장의 선장의 직무와 권한이에요. 요거는 회기사 1급 면허 면접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16가지가 있을 거예요. 6조 지휘 명령권, 7조 출항 전에 검사 보고 의무 등, 8조 항로에 의한 항해, 9조 선장의 직접 지휘, 10조 재선 의무, 11조 선박 위험 시의 조치, 12조 선박 충돌 시의 조치, 13조 조난 선박 등의 구조, 14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15조 비상 배치표 및 훈련, 16조 항해 안전 확보, 17조, 아까 말한 게 17조 수장이 아니에요. 이제 사망 발생 시에 인도 의무 등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을 인도를 해줘야 돼요, 가까운 포트에. 근데 그 가까운 포트에서, 아, 우리는 이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포트.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만약에 전염병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분을 안 됐지만 수장을 해야 돼요.
18조 유류품의 처리, 19조 제외국민의 송환, 20조 서류의 비치, 21조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이게 회계사 시험이란다. 조선사 시험이 진짜 딱 생각하는 순간 써야 되는 게 졸라게 이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계속 외워야 돼요. 자, 아까 말한 17조 사망자 발생 시 인도 의무. 여기 보면 1번, 2번, 1항, 2항이 있어요. 선장은 항해 중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다음 기항 예정인 항구 또는 가까운 항만에 이 시신을 유가족에 인도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게 시신 반입이 안 되면 그 다음 포트. 근데 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선원들이 감염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해양수산부령에 의해 가지고 시신을 조치를 해야 돼요. 이제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뭐 어떻게 조치할지는 이제 상의를 해봐야겠죠. 요게 2021년 6월 15일 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 복규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일항사들도 잘 봐야겠지만 선장님도 이게 일항사 면접 보는 사람도 잘 봐야 되겠지만 선장 되려면 여기서 그러면 직무랑 권한이랑 나눠야 되잖아요. 이 직무는 의무도 돼요. 의무. 그럼 의무와 직무랑 권한이랑 어떻게 나눌 건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 저는 솔직히 못 나누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봤죠, 뭐. 자, 선장의 권한은 선업법상 6조, 17조, 22조, 23조, 24조, 60조. 기관장님, 선원법 2장은 21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한 거는 벌써 60조까지 나왔죠. 근데 이거 다 도선사님들이 만든 거예요. 6조, 17조, 22조, 23조, 24조, 60조를 한번 보세요. 선장의 권한에 의해서 회원의 징계, 뭐, 할 수가 있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장의 권한이에요. 그럼 선장의 권한 6개가 있겠네요. 6조 지휘명령권, 17조 사망자 발생 시 인도 의무, 22조 회원의 징계, 23조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24조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 요청, 60조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그리고 상법, 회사 안전법, 선박 안전법 또 이렇게 나와요. 와, 씨. 조선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이 법을 1조부터 상법은 겁나 많아요. 근데 상법은 또안 나와, 조선사 시험에. 근데 이게 회사 안전법에 끼어 들어가면 이 선장의 권한과 직무가 나올 거고 이 선장의 권한에는 또 상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보세요. 상법, 뭐 대리권의 범위, 상법 753조 선박 경매권, 상법 754조 선박의 수선 불능 800조, 위법 선적물의 처분 801조, 위험물의 처분 807조, 수화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831조, 용선자의 발항 청구권 및 선장의 발항권 844조, 선박 소유자의 운송물 유치권 및 경매권. 그리고 이렇게 같이 보면 돼요. 807조랑 844조를 같이 보면 돼요. 그리고 894조, 구조료 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그리고 아까 말한 거, 회사 안전법 45조, 선박 안전법 31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도선사 시험 공부하는 때 선장의 권한과 직무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장의 의무는 뭔데? 이 선장의 의무는 이제 도선사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권한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1급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일항사들은 이 선원법의 직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선원법의 권한과 선원법의 직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7조, 8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5, 16, 17, 18, 19, 20, 21조. 21조는 또 상법 755조랑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1급 면접 이제 시험을 들어가요.
선언법상 선장의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 다섯 가지 이상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2장에 대해서만 다 말하면 돼요. 그리고 2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질문이 들어가겠죠. 선장의 권한과 직무를 나눠보라고. 그러면 선장의 권한과 직무를 나눠보면 돼요. 아따, 맞네요, 뭐. 자, 그리고 이제 또 기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그냥 심심해서 한번 올려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가 됐네요. 선장의 권한과 직무. 왜 우리가 공부하는지. 회사 안전법 45조랑 선박 안전법 31조의 선장의 권한 때문에 조선사 시험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선장의 권한과 직무가 뭐가 있는데? 졸라 많죠? 자, 여기 선언법 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은 16가지가 있어요. 이 16가지가 있고, 이 17조, 이 17조는 수장이 아니고, 이제 인도의 의무예요. 그리고 2021년 6월 15일 날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나눠봐야죠. 선장의 권한과 직무는 뭔데? 선언법 이렇게 되고, 상법 이렇게 되고, 회사안전법 이렇게 된다. 그리고 직무와 의무는 같은 범위예요. 그럼 선장의 의무는 선언법에서 이만큼 된다. 까지 외우면 돼요. 와. 아, 외우고 이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선사 우리 시험에 나왔다. 그럼 이제 한 문제 클리어한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조선사 시험에 대해서 계속 러닝메이트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사 꼭 합격하시고요. 돈 열심히 버셔가지고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